우리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고령 인구가 늘었는데 혼자 사는 노인들의 우울증이 증가하는 등 노인 고립과 고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죠. 한 지자체에서 주민들 뜻을 모아 이웃 노인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했다고 합니다. 김천홍 기자입니다. 자원봉사자들이 독거 노인들의 집을 돌며 위문품을 전달합니다. 사랑 전화로 왔습니다. 여기까지는 매년 겨울이면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. 그런데 위문품 꾸러미 속에는 특별한 선물이 숨어 있습니다. 바로 애착 인형입니다. 이렇게 안고 계시기도 하고 베고 주무시기도 하고 애착 인형이에요. 지역 통장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가 지난 여름부터 주말마다 모여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만들었습니다. 옷을 만들고 남은 천조각 등을 재활용해 환경 보호의 의미도 더했습니다. 뭐 자녀가 보고 싶을 때나 외로우실 때 인형과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서 조금 더 행복해지시길 바라는 마음을 저희가 담았어요. 추운 겨울 외출도 제대로 못하고 말동무 없이 혼자 보내던 노인에게는 애착 인형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. 너도 심심하냐? 나도 심심한데 얘기는 하자. 너 잠 안 오면 같이 얘기하자. 그러고.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실제로 인지장애를 겪는 노인들의 경우 약물 투여와 함께 애착 인형을 통한 정서 치유 효과가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. 이웃 사촌이라는 말조차 많이 퇴색한 요즘이지만 그래서 이웃들의 소중한 마음이 담긴 애착 인형이 노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.